오늘 이슈는 안심번호 고양이 축제 남은 약 처리입니다.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마.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이 낯선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어요. 차에 연락처를 남기는 건 우리나라에서 어느새 에티켓이 됐지만 스스로 노출한 전화번호 때문에 스팸 문자를 왕창 받거나 무서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흉흉한 세상에 나를 보호하려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니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호는 떡하니 공개한다? 좀 이상하죠. 실제로 차에 남겨둔 전화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 말고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진짜 있었대요. 3년 사이 남성보다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가 더 많이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핸드폰 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게 안전한데 우리 잘 모르고 있잖아요. 어플 다운받아서 가입하면 내 고유 안심번호 바로 발급되고요. 언제든 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주 변경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또 무료로 주는 안심번호 번호판에는 코도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작년부터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연계해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차 빼달라고 안심번호로 전화하면 1차적으로는 문자가 전송이 돼서 낯선 사람이랑 굳이 통화 안 해도 되고요. 통화로 연결되면 그 사람에게 내 핸드폰 번호는 절대 네버 노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1인 1 안심번호 갖는 게 좋겠죠? 소중한 내 개인정보 함부로 노출하지 맙시다 우리. 고양이 덕후들이라면 양의 손금이나 디저트 판매하는 가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설레게 할 고양이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는 고양이를 닮은 봉우리 때문에 한때 괭이섬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축제 이름도 선유랑 괭이랑. 길냥이와의 공생을 꿈꾸는 작은 동네 선유마을을 알리기 위한 지역 축제인데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상인들과 작가, 강연자들이 고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핸드메이드 굿즈, 플리마켓부터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일 클래스도 있고요. 카페에서 고양이 영화를 틀어주고 고양이 마시멜로 라떼, 마카롱, 크림쉬를 판매합니다. 스탬프를 찍고 굿즈를 받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축제 마스코트 너무나 귀엽죠. 길냥이를 돌볼 때, 집고양이를 반려할 때 필요한 정보 강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양덕후들 여기서 정복하기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남은 약들, 약은 아직 남았는데 병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남은 약들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여러분은 방금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약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토양 및 수질 오염은 물론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먹다 남은 약을 버리는 올바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약을 담을 봉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모든 약은 포장지를 제거하고 약만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캡슐 약의 경우에는 캡슐을 똑 따서 안에 들어있는 약만 모아주시고요. 시럽이나 물약 같은 액체는 플라스틱 용기에 한꺼번에 담아주세요. 스프레이, 연고처럼 특수용기에 보관된 약은 억지로 분해하지 말고 그냥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약들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거예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부터는 잊지 말고 실천하자고요. 환경오염의 대가는 결국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제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일사일부의 힘이 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